고단하다. 고대. 허리 부셔질 것 같아. 아우. 그거는 못 해먹게. 안녕하세요, 검진님들. 엄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용인에 있는 은희골 가족 캠핑장에 계곡 캠핑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면은 좀 심심하니까 엄마도 불렀습니다. 일단은 텐트 다 치면 오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오실 것 같아요. 더우신데 텐트 같이 치자고 하기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왔습니다. 일단 캠핑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B2 사이트를 예약했습니다. 여기 옆에 장박하시는 분 텐트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텐트를 칠 거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바로 계곡입니다. 졸졸졸졸졸졸. 일단 텐트부터 쳐볼게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36도예요. 36도. 엄청 더워. 폭염주의보 떴어요. 와.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엄청 끈끈해. 아우, 살 것 같다. 아, 진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름 캠핑 쉽지 않다. 벌써 꼬질꼬질해진 것 봐. 아, 그래도 시원한 물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엄마 온 것 같은데? 엄지야! 엄마! 엄마! 아, 노란 병아리 같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뀐다, 우리 엄마. 아, 좋다. 여기 앞에 계곡이야. 와, 시원하겠다. 와. 오, 시원해. 와. 어, 나도 의자가 볼래. 어이, 좋아. 우와, 엄청 푸릇푸릇해. 우와, 물소리 봐. 와, 진짜 시원해. 오, 바람 시원해, 바람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 텐트 유하고 여기는 천지 차이야. 맞아. 저기는 더워. 너무 더워.
오, 시원해. 목욕해도 되겠어. 오. 아유, 텐트 치느라 고생했어. 오, 시원해. 아, 아따, 좋네. 와, 진짜 더웠거든, 엄마? 텐트 칠 때도 엄청 더웠는데, 계곡물 딱 들어오니까, 살 것 같아. 엄마 신났네. 좋아? 이 계곡물 진짜 오랜만에 왔다. 하늘이 안 보여, 다. 여기만 딱 햇빛이, 거기만, 들어와. 우리 좀 그늘 있는데 가는 게 어때? 어, 됐어. 딱이야, 여기가. 어, 여기다. 어, 너무 좋아. 아. 당 떨어졌어. 과일? 과일 먹자. 갖고 올게, 그냥. 여기서 먹자. 그 소박부터 먹자. 우와. 단내난다, 단내. 시원하지? 아이스박스에 담아놔서 시원해. 아, 결국에 발 담그면서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확실히 과일이 수분이 많아서 좀 보충이 되긴 한다. 어머 어머, 통사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엄청 많아.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여기 여기 여기. 엄마 엄마 내 발 내 발 내 발 내 발. 닥터피쉬 같아.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귀엽다. 와, 이거 매미 소리야? 맨맨맨. 오, 진짜 여름 소리다, 여름 소리. 좋다. 시원하다, 그치? 시원해. 이것도 진짜 시원한데? 그치? 얼음물이라 시원해. 왜? 세상 참 좋아졌어? 좋은 세상이야. 그만해. 힘이 없는 게 이쁘다. 이제 곧 6시니까 저녁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입니다. 두둥 두둥. 짠! 소고기. 소목 등심이랑 부채살이에요. 생일 선물 받음. 맛있어? 이거 상추 직접 따온 거야? 시골 가서? 소고기를 싸먹는다니 너무 사치다. 맛있어. 맛있어. 제로 슈가야. 칼로리 0이야 0. 짠! 시원해. 그치? 탔네. 탔어. 아이고. 맞아, 이 맛이야. 엄마가 안 하면 불안한 병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병. 아니, 딱 가만히 있는 게 좋아.
파리 암스바전. 우와. 달게 들고. 어. 저 불나방 같아, 불나방. 우리도 불멍할까, 불멍? 응, 불멍하지. 남자친구는 있냐? 저번 빨리 해야 될 텐데 걱정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참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신대? 나 잘 살고 있는디. 나이 많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돼. 아이 뭐지? 7월 달에 애기 나. 결혼하고 나서 바로 가자. 허니문 베이비? 만들어 보자꾸나. 어? 어? 이것도 아닌데? 아, 맞아. 응? 이게 아니네? 응? 어? 아닌데? 이렇게인데? 아, 나 이거 처음 해보고 선물 받았어. 진짜 오늘 꼭 해보고 싶었어. 아, 됐다. 됐다. 약간 45도랄까? 어? 어 빠졌다. 엄마 도와줘. 아니 여기 밑에 여기 홈 간대. 뒤집어. 어 됐어? 응. 들어갔어 둘 다? 응. 이렇게 쓰는 건가? 이 구멍으로 해봐. 고양이 보인다. 보여 이쪽에. 고양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야옹. 이렇게 야옹. 너무 예쁘다. 그치? 엄마 좋아? 아 좋아. 맛있어? 잘 익었어. 아, 고단하다. 아, 고단하다, 엄마. 고대. 아우, 그거는 못해먹겠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이, 진짜 차 뭐하나. 되는 게 없어, 자꾸. 네가 자꾸 움직이니까 더운 거야. 가만히 있어봐. 더워. 그냥 먹어. 허리 부셔질 것 같아. 뭐 봐? 드라마? 뭘 새로 시작한 거. 분위기 좋네. 고맙지. 팔 아프겠는데? 얼마나 갈까 이거? 운동 삼아. 운동은 이런 거지. 달달달달달달.
세상 시원하네. 선풍기가. 집 한 채를 갖다 놓은 것 같아. 완벽해.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오늘도 완벽하게 렌치 실천했습니다. 깨끗깨끗해요. 다음에 또 올게.
이렇게 5년지간의 캠핑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1박 2일 동안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 또 더위 때문에 엄청 힘들기도 했어요. 그나마 얼음물이랑 아이스박스 덕분에 음식은 상하지 않게 맛있게 잘 먹고 시원하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계곡은 짱입니다. 계곡 들어갈 땐 너무 좋아. 근데 텐트 치고 철수할 땐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샤워장에서 물 한번 착 끼얹고 가려고요. 엄마는 벌써 차에 들어가 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쓰고 계십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엄마랑 같이 캠핑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아빠도 데리고 오자고, 오빠랑. 물 한번 쫙 끼얹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